예,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레드 RFC 부스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주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저희가 뭐 개발하고 런칭하는 서비스들을 위해서 로그를 어떻게 적재하고 조회하고 뭐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발표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좀 떨리는데. 자. 일단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넥슨레드 RFC 부스팅 팀이란 곳은 이제 이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할 때 최대한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줄이고 순수하게 게임 컨텐츠 개발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구하거나 어떤 툴을 개발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조직 안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이제 부스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로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게임이든, 뭐, 사실 게임이 아니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거기선 자연스럽게 이제 로그가 발생을 하기 마련이죠. 뭐, 어떤 내가 의도적으로 남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로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하게 뭐, 디버깅용, 트레이스용, 이런 로그들을 남길 수도 있고요. 로그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런 로그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뭐, 어떤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떤 종합 솔루션 같은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로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로그를 남기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죠. 뭐 단순하게 로그를 적재하고 뭐 조회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될 거고, 이제 이렇게 남긴 로그들을 뭐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뭐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서버 개발자들은 로그들을 남겨놓고 뭐 이걸 지표 같은 걸로 뭐 로그 성능 지표들을 남겨놓고 뭐 시각화를 해서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저가 뭐 로그를, 어떤 유저가 뭐 내 아이템이 없어졌어요 라는 뭐 요청을 보내면은 이 요청에 응대하기 위해서 로그를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요.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로그들을 잘 정리해놓고 예쁘게 보는 것만으로도 개발 환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파이프라인의 목적은, 로그 파이프라인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그를 파일로 잘 남겨놓으시면 이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로그 파이프라인이 사실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없는 상태인데 좋은 이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로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을 어쩌다가 만들게 됐는가,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활용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는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RFC 부스팅 팀은 그 어떤 순수하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솔루션들을 연구하거나 툴들을 개발하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15년 NDC에서 쿠키런 로그 시스템이라는 발표를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들은 다들 컨텐츠 개발이나 뭐 어떤 서버 클라이언트 개발에 집중을 하고 싶어하지 사실 로그를 남기는 데에 신경을 쓰고 싶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로그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 로그를 어떻게 남겨서 조회를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시간에 사실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뭐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잘 해서 로그를 잘 남겼다고 뭐 쳐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기획이나 사업팀에서 압박을 주겠죠. 그 로그들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퍼블리셔인 넥슨 코리아의 데이터 서비스 개발팀이나 데이터 분석팀에 요청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넥슨레드와 넥슨코리아는 이제 한 가족이기도 하고, 예, 뭐 메일도 주고받고 메신저도 주고받지만 사실 뭐 같은 회사는 아니죠. 예, 뭐 같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곳이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십니다. 예, 넥슨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오는 이제 게임 목록들인데 이거 외에도 이제 해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도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게임들을 해외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그 퍼블리셔 쪽에 이제 데이터 분석 개발팀에서 이제 분석 작업들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게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되게 사소한, 되게 간단한 분석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매칭 시스템을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 매칭 시스템에 이제 업데이트 된 거에 따라서 뭐 승률의 변동이 있는지 이런 간략한 통계 자료를 뽑고 싶은데 사실 옆 회사 분들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빨리 이제 뭐 그런 승률 지표 같은 것들은 사실 빨리빨리 보고 뭐 변동이 필요하면 빨리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예, 그래서 개발사에서 직접 이런 로그들을 가지고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2016년에 슈파너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한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슈파너라는 이제 슈퍼 판타지워라는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남겨져 있는 로그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직접 시도를 해보니까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 분석은 어쩔지 잘 됐는데 결국 로그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목표로 이제 로그 시스템을 한번 부스팅을 해보자. 이제 회사에서 개발하고 이제 출시하는 게임들이 최대한 편하게 좀 로그를 적재하고 이 적재한 로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개발자들이 좀 더 이제 게임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AXE라는 게임이 런칭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시스템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슈퍼너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잘 쌓여져 있는 로그 시스템에서 이 로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뭐 유저들이 뭐 게임에서 뭐 잘하고 있는지 뭐 하다못해 동접은 잘 나오는지 게임 뭐 상품들은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잘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로그를 잘 쌓고 분석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보자. 아,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온갖 요청들이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하죠. 당장 CS 대응을 위한 로그 조회도 해야 된다. 서버 성능들도 좀 쌓아서 보면 안 되냐.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로그들이 막 많이 남는데 그럼 이 로그들이 얼마나 남는지 이런 정보들도 좀 잘 그려놓고 뭐 그래프화해서 보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막 모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일이 커져서 이제 모든 종류의 로그들을 다 쌓고 관리도 해보고 조회도 하고 시각화도 해주고 분석도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는 어떤 장대한 목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잘 된다면은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 개발하는 모든 게임들의 로그들을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이제 저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 되었겠지만 현실은 이제 개발을 사람 두 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스파크로 분석 겨우 돌려갔고 근데 1년 후에 게임이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개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목표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를 단순화했죠. 게임 서버는 로그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일단 목표를 정리를 해놓고 그럼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럼 최대한 완성도 높은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많이 긁어모아서 어떻게 이렇게 잘 기워넣어서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나만 런칭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게임들을 런칭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게임들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의 공통화된 이제 솔루션을 만들되 최대한 각 게임들이 원하는 바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일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최대한 관리와 배포를 손 안 대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로그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로그 파이프라인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간략하게 카테고라이징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든 로그를 잘 모아서 쌓아놓는 요구사항이 첫 번째 카테고리 그리고 이 쌓아놓은 로그들을 보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 카테고리고 이 쌓아놓은 로그들을 분석하고 싶다가 세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죠. 예. 근데 사실 보고 싶다와 분석하고 싶다는 결국 적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석 시스템과 조회 시스템이 적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조회 툴이나 분석 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적재, 로그가 적재되어 있는 게 내가 읽어드릴 수 없는, 그 툴들이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포맷으로 적재가 되어 있다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로그를 어떻게 쌓느냐가 가장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이슈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시스템은 서버가 로그를 남기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는 알아서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서버에서는 파일로 무조건 로그를 남기게 했습니다. 서버에서 뭐 남길 수 있는 로그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유저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관련된 인게임 로그가 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서버들의 성능이 뭐 DB 액세스를 했는데 SP가 응답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잡다한 서버 성능 로그들이 남을 수도 있고 단순한 에러 로그들이 남을 수도 있고 디버깅이나 트레이싱용 텍스트 로그들이 남을 수도 있죠. 뭐 이런 텍스트 로그나 아니면 어떤 뭐 인게임 로그 같은 어떤 포맷이 있는 로그들의 경우엔 JSON 포맷으로 파일로 로그를 남기게 되면은 서버의 역할은 종료가 되고 이 서버랑 같이 배포를 해놓은 로그 프로듀서라는 프로그램이 이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의 로그들을 적재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집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카프카를 쓰게 되는데요. 아파치 카프카는 이제 페일리어에 굉장히 강하고 스루프 성능이 상당히 높은 메시지 브로커 솔루션이죠. 오프소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카프카에 적재되어 있는 로그를 뭐 다양한 포맷으로 가공하거나 뭐 처리해서 다시 카프카에 적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적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커넥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들을 카프카에 적재하거나 아니면 카프카에 적재되어 있는 로그를 다른 저장소나 서비스로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체, 베이스 구현체들을 제공을 하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로그를 잘 수집을 하고 손쉽게 가공을 하고 적재가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게다가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사실상 서비스를 띄우기만 하면 클러스터가 되는 구조여서 저희가 이 카프카를 선택하게 된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지만 못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카프카를 이렇게 셋업을 하고 로그들을 잘 수집을 했으니까 적재를 해야겠죠. 그럼 이 로그를 어떻게 적재를 할 것이냐. 아까 이제 로그를 남기는 포맷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형태의 로그와 JSON 형태의 로그를 적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JSON 형태의 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키마가 자유로운 로그를 매번 이제 적재하려는 이 저장소에서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집에 못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로그를 적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관리되지 않은 스키마를 어떻게 자유롭게 조회하고 활용할 것인가. 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저장소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고르게 된 저장소는 PostgreSQL에서 JSON 타입으로 적재를 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PostgreSQL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굉장히 친숙하신 IDBMS고요. SQL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안정성 보장도 되고 인덱싱이나 파티셔닝 같은 다양한 트윗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AWS에서 그냥 RDS, 특히 PostgreSQL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라에서 Postgres 컴퓨터블한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ostgreSQL에서 제공하는 JSON 필드가 굉장히 편리한데요. 스키말리스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도 여기 이 필드 안에 저장되어 있는 JSON 필드들을 가지고 셀렉트를 할 수도 있고 외워절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 JSON 필드를 가지고 인덱싱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PostgreSQL에 JSON 타입으로 로그들을 많이 적재를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적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문제들이 생겼죠. 이렇게 적재를 구성을 하고 AX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RPG 게임이다 보니까 유저들이 몬스터를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로그가 발생해요. 뭐 골드를 얻었다. 몬스터를 잡았다. 뭐 거기서 아이템이 어떤 게 나왔다. 이런 로그들이 다 남게 되니까 적재하는 입장에서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뭐 게다가 스트레스 테스트 환경은 어쨌든 라이브 환경보다 더 이제 좀 작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라이브 환경일 때는 더 많은 로그들이 남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사실 적재하는 것 자체는 이슈가 아닙니다. RDB에 적재 굉장히 잘 돼요. 내용량으로 적재하는 것도 뭐 어쨌든 쌓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하고 조회를 하려고 보니까 한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로그들을 그럼 남기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분석할 만한 가치가 없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RDB 같은 데서 제공하는 좀 어떤 편의성을 포기하는 게 있더라도 이제 대용량 분석에 좀 용이하게 적재를 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저장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두 번째 저장소로 S3에 아파치 파키 포맷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S3는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고 파키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너 스토리지라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제 로우 단위로 저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컬럼너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컬럼 단위로 데이터들이 묶여서 적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산 시스템이나 대용량 시스템에서 로그들을 찾거나 어떤 특정 컬럼들을 분석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일반적인 로우 베이스드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JSON 포맷 대비 적재하는 용량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적재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액세스할 때 IO, 뭐 밴드위스 같은 이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S3의 파키 포맷으로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잃는 게 있죠. S3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어쨌든 직관적이지 않고 불편한 점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파키 포맷으로 적재를 하려고 보니까 뭐 파키 포맷 같은 게 지금은 이제 어펜드 같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빡 파일을 적재하다 보면은 파일들이 막 세그멘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키 포맷 같은 경우는 파키 파일의 테일 쪽에 스키마를 이 파일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스키마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키마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대용량 로그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킷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가지 저장소를 다 활용을 해서 로그를 적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포스트그레스 SQL에 적재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뭐 이게 게임이 엄청 초대박이 나는 거 아니면 그냥 디벳에 저장해놓고 나중에 지우고 이러면 된다고 하고 다만 이제 RPG처럼 뭐 굉장히 잡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로그들이 있다라고 하면 S3에 적재를 하면 아무래도 좀 얻는 이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로그라는 것 자체가 특성이 좀만 오래돼도 사람들이 보지 않게 돼요. 이제 당장 일주일만 지나도 로그를 줘야 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줄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사실상 아무도 로그를 안 보는 수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RDB가 아무래도 S3보다는 비용이 더 비싸게 되니까 오래된 로그들은 다 S3로 넘겨버리는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소들을 관리하게 되면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만 사용하게 되니까 관리 이슈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뭐 활용도에 따라서 로그들을 잘 뭐 제가 원하는 곳에 적재를 하면 되니까 편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대응할 여지가 많긴 합니다. 이건 이 대응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멘탈이 발려나간다는 단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적재 흐름을 구축을 했습니다. 카프카로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일단 포스트그레스 SQL과 뭐 일부 선택된 로그들은 S3에 적재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RDS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초 이내에 로그가 발생하고 바로 적재가 되고요. S3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세그멘테이션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보통 이제 5분 단위로 적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재한 로그들은 한 15일간 보존이 되고 대부분의 조회나 분석은 이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로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S3에 S3 버킷에다가 파키 포맷으로 백업을 해놓게 됩니다. 이쪽에 백업한 로그들은 사실 뭐 자주 조회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운영상의 이점 등을 위해서 이제 뭐 조회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조회 시스템을 구축을 한 정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60일도 지난 로그들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훨씬 더 저렴한 스토리지 이제 글레이셔 쪽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조회도 안 되게 막아버리죠. 물론 조회를 하고 싶으면 복구를 해서 조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거의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버리는 쪽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적재 시스템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차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이제 로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분석부터 고민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사실 분석하면은 요새 어디에서 뭐 발표를 들으셔도 결국 기승전 스파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스파크가 당연하지만 인메모리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고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스파크 SQL이나 파이스파크 같은 이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면 분석 시스템을 진짜 누구나 굉장히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스파크 씁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물론 이제 로그들 쌓은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에서 유저가 골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DB에 그 유저들이 인벤에 뭐 어떤 아이템들을 뭐 얼마나 강화해서 장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분석을 할 때 충분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기획이 관련된 데이터들을 뭔가 이제 텍스트나 CSV 같은 관리된 형태로 남겨놓는 뭐 예를 들면 뭐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가챠 확률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데이터들도 잘 남겨놓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로그와 같이 모아서 스파크에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결과를 다시 PostgreSQL과 S3로 적재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로그 조회를 위해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분석 결과들도 조회를 하고 뭐 추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작업은 그렇게 이슈가 있진 않았습니다. 스파크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데이터 자체는 이거 개발 환경이나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예, 뭐 또 어떤 동접 지표들이라든가 뭐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접속했나 어떤 컨텐츠를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가 이런 데이터들을 손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럼 이제 분석도 뭐 별 고민 없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적재된 시스템에서 로그를 어떻게 조회할 것인가가 마지막 이슈로 남겨요. 네, 어쨌든 로그를 적재를 했으면 봐야겠죠. 개발자들은 당연하지만 로그를 항상 보고 싶습니다. 운영팀도 고객들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로그 봐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로그 잘 쌓이는지 궁금하니까 로그들 봐야 돼요. 뭐 그리고 이왕 볼 거면 좀 예쁘게 그래프도 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좋겠죠. 이제 RD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SQL로 조회를 하면 되고 SQL을 이용해서 뭐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럼 S3에 적재된 로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뭐 드릴이라든가 AWS에서 제공하는 뭐 프레스토 베이스드의 아테나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조회 관련 서비스들을 저희가 좀 리서치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일단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스위프트 서버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스위프트 서버는 이 하이브 인터페이스를 스파크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하이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HDFS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서버를 띄움으로써 하이브 관련된 뭐 인터페이스를 스파크에서 제공을 하고 이 들어온 리퀘스트들을 스파크에서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뭐 조회를 하고 결과를 리턴하고 이런 식의 구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서버를 통해 SQL, like 하이브 QL을 활용을 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퀘스트를 하려면 굉장히 느린데 기본적으로 하이브 서버는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어떤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 이제 조회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미리 관리를 해놓으면은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서버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파크 분석을 해야 되니까 스파크 인프라를 구축을 하잖아요. 이 스파크 인프라에서 이 스파크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를 하면서 리소스를 같이 사용하면서 조회까지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용이 싸지는 않고 그리고 이 스파크 인프라의 리소스들을 항상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좀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상쇄할 만큼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이제 PostgreSQL과 S3의 하이브 QL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의 슈퍼셋이라는 솔루션을 활용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슈퍼셋에서 SQLNet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SQL을 통해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에 SQL을 작성하고 조회하고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트나 대시보드 기능도 많이 제공을 해서요. 차트를 만들고 이제 뭐 SQL 쿼리 기반으로 차트 만들고 이 차트들을 모아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뭐 자동으로 리프레시도 되고 뭐 시간 조절도 하고 필터링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개발자들에게는 이제 조회는 슈퍼셋을 통해서 하시고 뭐 원하시는 차트도 슈퍼셋을 통해서 만드시라 하시고 저희도 이제 이 로그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을 슈퍼셋으로 대시보드를 구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실 어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재 흐름에 이제 굉장히 여러 곳의 로그들이 어떤 기간에 따라 뭐 부하에 따라 다양한 곳에 적재가 되게 되고 슈퍼셋을 통해 조회를 해야 된다면은 결국 그 로그들이 어디에 적재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뭐 운영팀들에서 요청하는 거는 뭐 어떤 로그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뭐 이런 특정 조건에 해당한 로그들을 조회만 해달라라는 요청이지 사실 이 로그가 뭐 어느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관심 없고 그냥 너가 원하는 특정 조건만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로그를 조회하고 결과를 돌려주겠다라는 로그 파이프라인 인터페이스라는 툴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 툴에서 3월부터 플레이어 A가 아이템을 강화한 기록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로그 파이프라인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조건에 맞는 저장소들만 선택을 한 후에 이 조건에 맞는 저장소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들을 어그리게이션해서 유저가 리퀘스트한 포맷으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팀에서는 이 로그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뭐 로그가 어디에 적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큰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복잡한데 이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저희의 작업은 끝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죠. 아까 분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누가 할 것이냐. 로그 백업 하는 거 좋죠. 근데 백업 누가 할 것이냐. 결국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만드는 거 좋은데 시스템 누가 구축할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시스템 아무리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을 이용한 게임들이 하나, 둘, 셋 늘어나게 되면은 저는 진짜로 집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들을 대신 해줄 솔루션으로 저희는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에어플로우가 굉장히 편리한 게 파이썬 형태로 어떤 내가 할 작업을 그래프로 구성을 하고 그 폴더에 던져넣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스케줄링이 되고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물론 이제 완성도가 기대한 것보다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완벽한 일 관리 시스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일들을 뭐 적당히 잘 돌려만 줄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에어플로우로 뭐 이런 식의 그래프,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래프 형태로 구성을 해서 돌리게 되면은 에어플로우가 지속적으로 스케줄링에 맞춰서 돌려주면서 성공을 했는지 언제 실패를 했는지 실패했다면 뭐 재시도를 자동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에어플로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많은데요. 뭐 단순하게는 이제 분석 작업을 매일매일 돌려주고 이 분석 결과를 뭐 메일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서버의 에러 로그들을 막 모아서 서버 팀에게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로그를 백업하기도 하고 S3에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로그들을 머징을 해서 좀 퍼포먼스를 늘려주기도 하고 실패한 로그를 뭐 다시 재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메타스토어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에어플로우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시켜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AXE라는 저희가 게임을 런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 AXE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하나의 로그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다 태우면은 사실 관리할 곳이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사실 라이브 시스템이라는 게 어쨌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발 시스템과 라이브 시스템이 같이 파이프라인을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개발 시스템과 라이브 시스템을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게임이 대박이 나서 뭐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글로벌 빌드, 뭐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서비스에 맞춰서 글로벌 쪽 개발 시스템과 라이브 시스템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게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해야, 이 아파치 에어플로우와 솔루션들을 이제 뭐 배포를 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죠. 게다가 이 게임들이 항상 뭐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이 그렇지만 게임이 한번 런칭이 됐을 때 제일 많은 로그 유저수들이 발생하고 점점 유저들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유저수는 곧 로그량에 비례하고 이 로그량이란 거는 곧 일을 처리할 인프라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인프라도 뭐 게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인프라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솔루션들이
항상 완전 무결하지 않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포나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솔트스택이라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솔루션을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셋업을 하려는 카프카나 스파크나 에어플로우 같은 솔루션들을 이제 코드 형태로 어떻게 셋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서비스를 돌릴 것인지, 어떻게 설정 파일들을 구성을 할 것인지를 이제 저희가 코드 형태로 구축을 해놓으면은 이거를 솔트스택이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새로운 노드들의 배포를 하고 서비스들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장비에 이 지금부터 이 장비는 카프카다라고 설정만 하면은 솔트스택이 알아서 카프카를 셋업을 하고 띄워주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솔트스택은 이제 저장소,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it을 쓰고 있는데 이제 Git 기반으로 이런 포뮬러,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작성한 것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솔트스택에서 활용할 공통 저장소를 만듭니다. 이제 카프카를 어떻게 셋업하고 서비스를 띄울 것인지, 에어플로우와 스파크를 어떻게 뭐 서비스를 띄우고 설정 파일을 관리할 것인지를 공통 저장소에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 게임별로 게임에 맞춰서 커스텀 설정들을 정의하는 저장소를 추가를 합니다. 단순하게는 뭐 카프카에서 뭐 어떤 노드를 몇 개나 쓸 것인지, 코어 수를 몇 개나 쓸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는 뭐 스파크에서 어떤 분석 코드를 돌릴 것인지, 어떤 분석들을 추가할 것인지 같은 다양한 게임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제 저장 게임별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통 저장소와 게임별 저장소를 합쳐서 하나의 로그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솔트스택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디플로이도 해주고 서비스도 띄워주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요. 여기다 추가로 이제 저희는 이제 환경별로 이제 뭐 어떤 서비스별로 브랜치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스터는 개발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는 개발 환경이 바라보게 만들어서 마스터 브랜치에 커밋된 코드들은 자연스럽게 개발 환경으로 디플로이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테스트가 되고 테스트가 됐다면은 그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코드들을 라이브 브랜치로 머지하기만 하면은 배포 시점이 조절되면서 라이브 브랜치에서도 이제 검증된 코드들이 동작하고 자연스럽게 배포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기본 공통 저장소는 그대로 두고 각 게임별로 새로운 저장소들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손쉽게 새로운 게임들에 대해서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치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배포 시점도 조절하고 배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간략한 예제를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뭐 데일리로 뭐 분석 작업을 하나 추가를 한다고 치면 저희는 이제 분석 코드를 작성하고 이 분석을 돌리겠다라는 설정을 추가해서 게임별 저장소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영된 코드는 코드 리뷰를 하고 마스터에 반영이 되게 되면 솔트스택이 알아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이 분석 노드에 배포된 코드는 이제 뭐 하루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동작을 하고 뭐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강제로 배포하고 바로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포가 되고 테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면 라이브 브랜치에서 이 마스터 브랜치를 머지하기만 하면은 라이브 브랜치로 자연스럽게 분석 코드도 배포가 되고 분석도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솔트스택으로 배포를 물론 솔트스택이 알아서 서비스도 띄워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좀 더 저희가 빡세게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니까 당장 에러가 났을 때 알고 싶다. 그래서 나지오스라는 모니터링 툴을 이제 솔트스택 저희가 공통 저장소를 구현을 할 때 각각 솔루션별로 이 나지오스 모니터링 규칙들을 추가를 해서 자동으로 이 디플로이를 할 때 모니터링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배포를 할 때마다 나지오스 시스템이 하나씩 동작을 하고 이 나지오스 시스템은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뭐 간단하게는 프로세스가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 디스크 용량이 부족한가 뭐 부하가 너무 과하게 오는가부터 시작해서 좀 더 상세하게는 각각 솔루션들의 에러 로그가 발생했는지 아닌지까지도 슬랙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어떤 필요한 이제 서버 개발팀에서 필요로 하는 커스텀한 모니터링이 알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손쉽게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많이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적인 작업이나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것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걸까요? 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그를 잘 모아서 쌓죠. 분석도 되고 조회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별로, 환경별로 관리도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퇴사를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겨우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단계고 이거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받고 먹고 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실제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이 런칭한다고 할 때 이 개발용 로그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개발용 로그 시스템은 라이브가 아닌 모든 환경의 로그들을 수집을 하죠. 단순하게는 뭐 리뷰용 시스템, 스테이지용 시스템, 개발용 공용 모싱부터 시작해서 뭐 좀 더 제공을 많이 하게 된다면 개발자들의 각각 자기 로컬 머신에 있는 서버들의 로그들까지도 수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발용 로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로그 시스템에서 서버 개발팀은 자신들이 원하는 로그들을 추가를 하고 뭐 원한다면 뭐 어떤 지표들을 추가를 해서 시각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운영 툴 요청을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 툴을 개발하기도 하고 로그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이런 로그들이 어떤 로그들이 언제 발생했는지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작성된 로그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작성하고 시각화를 추가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스트레스 보트 테스트를 굉장히 수시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성능 지표들을 추가를 해놓고 이제 미리 구축해놓은 성능 이제 개발 환경에서 스트레스 보트 테스트를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뭐 서버에 어떤 성능 이슈는 없는지 이 컨텐츠들의 매칭이나 뭐 확률이나 유저들이 잘 접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슈퍼셋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로그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도 이런 발생한 로그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동접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패킷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DB에 대한 성능 지표들을 만들어서 어떤 SP가 뭐 얼마나 응답 시간을 빨리 가져오고 평균적으로 가져오는지 상세하게는 이런 에러 로그들이나 디버그 로그들에 대해서도 적재를 해놓고 뭐 부하 테스트 진행하고 조회하고 부하 테스트 종료하고 이런 작업들 계속 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개발 환경을 바탕으로 베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운영 툴이나 뭐 기획이나 사업에서 요청하는 뭐 분석 시스템이나 어떤 분석 지표나 통계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을 그대로 라이브로 올리면은 라이브 전용 로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브랜치만 분리를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로 AXE 한국 서비스와 이제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포인트 블랭크 스트라이크 두 개의 게임에 대해서 로그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AXE 해외 서비스라던가 뭐 내부 스튜디오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부하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예,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한계에서는 이제 분당 2기가 하루 3테라 정도의 데이터까지는 문제없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저 정도가 저희 이제 AX 런칭할 때 한계로 고민했던 부분이라 저 정도까지밖에 테스트를 못했고요. 이제 그 이상은 좀 불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AXE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700기가 정도의 로그가 발생하고 있고 포인트 블랭크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기가 정도의 로그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그들도 각각 활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AXE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게임 로그들을 발생을 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정말 많은 분석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게임 로그보다는 주로 이제 텍스트 로그들을 많이 적재를 하고 조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시스템에서 AXE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1600개 정도의 태스크가 데일리로 동작을 하고 결과로 이제 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수백 개의 결과 테이블을 내보내는 식으로 계속 동작을 하고 있고요. PBS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일리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반년째 제가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럼 퇴사를 할 수 있을까? 예. 안타깝게도 하지 못하고 있죠. 얘네
그래서 그럼 뭐 퇴사는 안 하더라도 휴가를 굉장히 많이 신나게 갈 수 있는 미래를 꿈꿔보면 좋겠죠. 자, 데이터 파트 1들은 초기 시스템을 세팅하고 최소한의 인프라 유지만 지원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모델링, 뭐 이런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API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리서치하는데 매진을 하면 가장 베스트일 것이고 각각 프로젝트들에서는 이제 이런 로그들을 추가하고 적재하고 뭐 조회하고 이런 거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자유자재로 진행을 하면 가장 편리할 것 같고요. 저는 그분들이 일을 하는 동안 놀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일단 적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 개발할 때는 이슈가 많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안정화돼서 사실 거의 건드릴 일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초기 설정도 하고 배포도 하고 모니터링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퍼블리셔 조직에서 뭐 이제 인프라 팀이라든가 뭐 모니터링 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완전히 가져가서 저희는 아예 신경을 안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저장소를 두 종류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ostgreSQL도 있고 S3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저장소에 어떻게 로그를 분류하고 뭐 적재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사실 어쨌든 일이고 그리고 S3에 적재하는 파키 포맷 같은 경우에도 이 파키 포맷이 스키마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이죠. 그리고 오래된 로그도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게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파트에 굉장히 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 이제 저장소를 좀 일원화하기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장소들 두 개 관리하고 스키마 관리하는 게 제일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 하기 싫은데 엘라스틱 서치 보니까 스케일아웃도 생각보다 쉽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키마도 알아서 동적으로 생성해서 관리를 해주고 텍스트 로그 인덱싱도 잘 되는 것 같고 슈퍼셋 키바나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엘라스틱 코어 2017을 보니까 엘라스틱 서치를 엘라스틱 서치 SQL이라는 기능도 뭐 제공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갈아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리서치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파이프라인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게임에 로그를 적재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프로토타이핑하는 서비스들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내의 로그들을 뭐 내가 어떤 개발하고 있는 로그들 뭐 서비스의 로그들을 뭐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이런 로그들을 뭐 자유롭게 적재를 하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용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완성된 예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석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어떤 스파크 클러스터 인프라랑 데이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분석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개발 환경들에 이러한 스파크 개발 환경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 스파크 인프라와 개발 환경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냥 스파크 구현체만 작성을 하면 손쉽게 분석을 돌려볼 수 있는 분석 UI도 구현을 하고 제공하려는 이제 리서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지금 하고 있진 못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죠. 예. 카프카도 있고 스파크도 있는데 예,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스파크 스트리밍 준실시간 분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뭐 그거 외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기 싫다. 카프카도 AWS 서비스로 그냥 다 넘겨버렸으면 좋겠다. 예, 키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준비를 할 때는 약간 그 성능이나 이 저장소들 연결과 유연성 이런 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고민을 안 하려고 그냥 쿨하게 카프카를 쓰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스펙도 정립돼 있고 체계도 잡혀 있고 하니까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크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싶지 않다. 초창기에 이제 사실 EML 썼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회 시스템에 스위프트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EML에서 스위프트 서버 구축하는 게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것도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로그 파이프라인들을 뭐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잘 키워 넣어서 로그 쌓고 보고 분석하고 있고요. 아직 불편한 점도 많지만 어쨌든 쓸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잘 되면 언젠가 또 발표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같이 일하실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